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탑5 여러분들에게 5가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게임은요, 카피바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게임을 볼 때 유튜브에서 이제 제목도 다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영상이 많이 뜨면 어느 정도 화제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카피바라고가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장르는 로그라이크 RPG 장르고요. 개발사는 하비네요. 저희랑 인연이 좀 있네요.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자, 별점은 4.7점, 출시일은 10월 20일, 나오지는 좀 된 게임입니다. 근데도 유튜브에서 아직 따끈따끈하게 반응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궁수의 전설과 핀볼 도사로 유명한 하비에서 새롭게 선보인 텍스트 기반 로그라이크 게임이고요. 귀여운 카피바라를 움직여서 아이템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육성 게임입니다. 장비 합성과 다양한 모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메인 챕터, 탐방, 도전, 던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그라이크 장르 팬이라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게임입니다. 다소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고요. 로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딱 그냥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뭔가 방치형 RPG 느낌이 나는데 로그라이크 RPG 장르의 게임이고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인기를 끌고 있는, 왜냐면 출시일이 10월 20일인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근데도 반응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리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구글 차트에도 지금 랭크인이 돼 있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귀여운 M입니다. 귀여운 모바일이죠. 횡스크롤 MMORPG 게임이고요. 개발사 게임 전통이 있는 게임입니다. 자, 별점은 4점이고요. 출시일은 11월 21일,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시 귀여운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새로운 귀여운 모바일은 편의성이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동 전투가 추가되고 장비 종류가 단순화되고 그래서 과금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게임 내 재화를 얻는 방법도 훨씬 쉬워졌고 이동 역시 순간이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귀여운 특유의 이펙트와 감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덕분에 전반적으로 평가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짜잘한 비판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지켜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은 편인데요. 제가 이것도 여러모로 검색을 해보니까 서버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서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유저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여기는 과금 관련된 부분에서 과금 유도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과금이 조금 필요한 게임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개발자, 개발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냐, 운영을 해나가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 되는 그런 귀여운 M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해드리는 게임은요, 어제 떴네요. 1월 27일에 출시한 테일즈 런너 RPG입니다. 개발사는 라온 엔터테인먼트, 장르는 RPG 게임이고요. 별점은 4.7점이에요. 이거 테일즈 런너 아시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RPG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테일즈 런너 IP가 모바일 RPG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10년 후에 동화나라를 배경으로 유저가 작가로서 스토리에 참여하게 되고요.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캐릭터 수집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RPG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를 합니다. 자동 전투와 화려한 스킬 이펙트, 뛰어난 그래픽으로 퀄리티도 높고요. 뽑기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의 운영과 업데이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봤을 때 그래픽은 그래도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전투를 했을 때 RPG 그래픽 효과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운영이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아직은 화제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거든요.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 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마케팅을 해서 이 화제가 될 수 있게 그 반열에 올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조금 관건인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추천해드리는 게임은요,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입니다. 저 이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침착맨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막 포켓몬 덕후들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게임도 아닙니다. 왜냐면 진짜로 카드 게임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게임, 그리고 이 카드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랭킹에서
상위권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위 잡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출시하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게임성을 분명하게 인정을 받은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켓몬 좋아하시고 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만한 게임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거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걸 이제 매칭을 하잖아요. 랜덤 매칭을 하면 계속 일본인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일전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기면 한일전에서 승리하는 그 짜릿한 느낌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 수집하는 재미, 그리고 특성 안에서 또 머리 쓰는 재미, 그리고 한일전으로 붙는 재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친창맹이 이렇게 오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독 네 번째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임은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입니다. 오,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니 IP로 가는 게임, 게임성이 따라오지 않으면 한 달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나왔을 때만은 못하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플레이어 수들도 도장이 되어 있고, 게임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보다는요, 주술회전 IP가 조금 먹히는 것 같아요. 다른 턴제 RPG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속도감이 좀 좋습니다. 막 때리는 속도, 막 치고 빠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킬을 쓸 때 그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인기 캐릭터들을 막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즉슨 긴 호흡으로 가겠다. 인기 캐릭터들을 나중에 이렇게 계속 던지면서 캐릭터적으로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IP로 끌고 가는 거죠. 네. 이런 어쨌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운영이라기보다는 이 플레이어들의 이제 게임 지속성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운영진 분들이 이렇게 조금 머리를 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술회전 IP가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다고 많이 느껴졌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해보셔도 이제 늦지 않았고, 그리고 무료 쿠폰도 꽤나 많이 뿌렸어요. 굳이 너무 빡세게 과금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데 좋은데, 네,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게임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보다는 살짝 뜸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화제는 계속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바일 게임 11월 마지막 주에 5개 추천해드렸고요. 5개 다 해볼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게임인 만큼 해볼만한 게임인 것 같고, 좋아하는 장르 나한테 맞춰서 하나하나씩 해보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은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게임 좋아하시고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